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그 땅 24 응답을 주셔서 후대, 치유, 2, 30일 선교 24의 응답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축복, 두 배 갑절의 축복을 주셔사 1만 성도의 회복하며 2, 3, 7 5천 종족 살릴 복음화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정양화 안수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음에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풍지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난 한 해에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 회복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미디어 방송 시스템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 속에 주문화의 축복과 제자와의 축복, 세계와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시간포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좌와 나의 사업의 보좌와 나의 교회의 보좌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당회장 신본중 목사님에게도 오력으로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완성된 언약만 누리며 참 예배를 회복하며 복음만 따라가면서 오직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것이 끝이요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항상 복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성공될 때 허감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찬양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게 하옵시고 오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동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한 해를 두고 선교와 건축원금 작정하셔서 사무실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구 영신 간사 헌금을 기도 제목과 함께 사무실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내일 3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인도하시고 또 토요일날 유아 유치 수련회 참여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남녀 전도회 원례회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신년도 특별 새벽기도가 내일 1월 3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하나홀과 식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차량 운행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재직회 부서 조직 및 국별 명단이 우리 하나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사무 간사로 헌신하셨던 서은정 안수 집사가 사임하셨고 배재용 장로 간사가 헌신하시고 사무 간사로 유영미 집사 사임하셨고 김보영 간사가 헌신하십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 배부 있습니다. 사전 주문하신 성도님이고 구입 대금은 2만 원이고 사무실에서 배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발급 절차를 유인물을 하나홀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안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식당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1월 3일 월요일에서 4일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1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년부실에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님입니다. 남녀 전도의 리더 훈련이 1월 7일 오후 7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회장, 부회장, 총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유치 수련회가 1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RUTC 방송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프라인이 1월 11일 화요일 덕평 RUTC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1월 12일 수요일 진행되어집니다. 등록은 1월 3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3만 원 되겠습니다. 세계 교사 수련회가 1월 17일 월요일에서 18일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1월 1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5만 원 되겠습니다. 오늘 237 이방인의 프로젝트 하나를 풍기는 마요트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광고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 서미스쿨 교장 및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상 위로 예배 두 가지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김주영 D 집사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병원 장례식장이고요. 그리고 1대교구 상인 2구역 나숙자 권사 모친 이차홍 성도 장모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농협 연합 장례식장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우리 농임부 교사 또 태영아 유치부 또 우리 레멘트들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에서 우리 부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과 우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한 해 시작이 됩니다. We now have the new start of our new year. 무엇부터 해야 되겠냐는 거죠. Then the question is, what must we begin with?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간표입니다. Today's passage is a time schedule where Jesus is beginning his earthly ministry.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랬죠. It says in verse 1, then. 그 말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이후 그때에 그 말입니다. What this means is after Jesus was baptized and when he was beginning his public ministry, then. 이때 뭐부터 해야 되겠냐? Then what must we begin with at this time?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It is only recorded in the Bible, which is the Word of God.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ed that nobody in the world knows about. 뭡니까? What is it? 지구상에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We see that it's not recorded in any other book in the world.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nd that is why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아무도 모르게 사단의 세력을 꺾은 겁니다. Unbeknownst to everyone, we see that God completely broke down and shattered the powers of Satan.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요, 혼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We see that Jesus, as he was beginning his ministry on the earth, by himself he was led into the wilderness. 그 광야 크기가 한 57km나 된다고 그래요. And they say that that wilderness was about 57 kilometers. 그럼 막 그 모래와 막 이런 막 석회암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And so there was a lot of sand, a lot of limestone there in that desert. 이 지층도 땅이 막 이 틀어진 이런 지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t's also recorded that even the level of the land, it wasn't equal. There were parts that were jutting out. 예, 얼마나 이게 위험이 있는가 하니까 산들도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And so it was a very dangerous wilderness where there were even some of the mountains where the rocks were falling off. 예,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바위들도 막 곧 무너질 것 같은 뾰족뾰족한 이런 바위들이 있는 광야라고 합니다. It's a wilderness where even the stones and the boulders that were there, they were very jagged and they were even also being broken apart as well. 너무 더워서 난로 통 같다라고 하는 기록이 된 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re are even some records that suggest that it's so hot there that it's like a boiler. It's just so hot. The temperatures are very high. 아무도 없는 겁니다. And there's nothing around them. Nobody.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도 없는 곳이죠. There are no residential areas. Nobody has any shelter there.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신 겁니다. And as Jesus began his earthly ministry, that's where Jesus headed.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And for 40 days there, he fasted. 상황이 연상이 되죠. So you can imagine the kind of circumstance he was in. 마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이죠 혼자서 이 850선지자와 싸웠습니다. And just in this very similar context, we see that Elijah on Mount Carmel fought against 850 false prophets of Baal. 이세벨이 그 죽이려고 하니까 혼자서 도망해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And it's very akin to the situation that Elijah found himself in, that Jesus is in right now. We see that Jezebel wanted to take the life of Elijah, so he fled and he found himself under a broom tree. He fell down there and he began to call out to God saying, I can go on no longer. Martin Luther가 성경 번역한 그 성을 가봤습니다. I actually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castle where Martin Luther translated the Bible. 예,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딱 방이 있어요. And there was a separate room where he could be by himself. 예,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번역을 한 겁니다. And there by himself in prayer he was translating the Bible. 예, 어김없이 그때에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And every single time that he endeavored to do so, Satan continued to appear before him.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And it says here, it's recorded that the devil tried to tempt Jesus.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학자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시험이라고 해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고 이 그 반대로요. 굉장하게 테스트해 보는 시험이다 말이에요. And so theologians may be able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but when we use a word for tempting or trials, there are two different terms that are used. There is a temptation that tries to drive into destruction, and there is a test that actually brings about greater benefits. 이 성경 원문에 어떤 단어를 쓰는 거니까 멸망시키는 시험 말고 테스트하는 시험을 한 거예요. We see here that in the passage, it's a test that Jesus was put to.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We see that the same terminology is used when God is testing Abraham. 이 사단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And this Satan knows very well who Jesus is. 실제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He also knew very well that he could not defeat Jesus. 그런데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 겁니다. And yet, even still, he tried to test Jesus. 예,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시험이죠. This is a test that comes our way before some greater work rises.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But there's no need for concern because Satan, even Satan knew very well why Christ had come to the earth. 예,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He also knew very full well exactly what kind of ministry and work Jesus would carry out in the future.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그런 겁니다. And that's why he comes before him with this tremendous test in hand. 사단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Satan knows you very well as well. There's no need for you to worry.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잔지 아닌지 잘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whether you have come to the full and complete conclusion of Christ or not. 여러분이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very well whether you have the gospel, the true gospel or not.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 탁 나타났어요. And we see that in this situation, he appears before Jesus. 네, 굉장히 결정적인 시험을 걸었습니다. And he gives him a very decisive test.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And Jesus completely defeats the Satan. 자, 십자가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 권세를 깨뜨리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사단을 이기는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And of course, upon the cross, Jesus completely shatters all the authority of Satan. But even prior to that, here in the scene today, he completely overcomes Satan. 뭘 말합니까? What is this talking about?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부분에서 눈에 표시나지 않게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It explains to us the very first initial thing that we must do whenever we make a new start, something that is unseen to our eyes. 우리에게는 흑암을 꺾을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We have the very status and authority to break down all the forces of darkness.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Why? Because Christ has defeated that Satan.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You must always keep this in min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Jesus himself said,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That unless you bind the strong man first, how can you bring out all the goods and possessions that are within his storehold?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네가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씀이에요. Simply put, he's saying, instead, if you don't bind Satan first, how can you overcome him? 마태복음 12장의 한 설명입니다. And that's what he says in Matthew 12. 그것도 영안이 어두운 종교인들이 왜 귀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하는 대답입니다. And this is a response that he gives when the religious leaders whose spiritual eyes were so dim were asking, why are you speaking about the evil spirits?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왜 사단 얘기하느냐 이러죠. And those whose spiritual eyes are dim will often ask, why do you speak about Satan? 예,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But this is the very first content we must be aware of. 그 예수님이 꺾으신 겁니다. Jesus defeated Satan. 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But until the very end, Satan does not give up.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만든 게 사단이에요. The one who was behind the incident of Genesis 3, 6, and 11 is Satan.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요. 끝까지 이런 후대를 공격합니다. He tempts humankind with good things, offering us good, pleasant things, and he drives us into destruction and tries to drive our next generation into destruction as well.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But there's absolutely no need for you to worry.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The offspring of the woman will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 앞에 이 사단이 선 겁니다. The main figure of that is the Christ, and we see today that Satan stands before that Christ. 얼마나 대단한지 알면서. How amazing is that? Even knowing full well what he is. 여러분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다니까요. And that's why all of us were no competition because he even is bold enough to stand before Christ. 큰 재앙 만났을 때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When we meet with a great disaster, Christ, he is the one who becomes our ark. 걱정할 필요 없죠. 여러분 문제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앞에 나타났다니까요. There is no need for you to fear or worry because even if you are faced with difficulties or problems, we see that Satan stands before this Jesus. 오랫동안 무속인으로 있었던 분이 제게 그 편지를 보내서요. 자꾸 귀신이 보이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There was a person who had worked as a shaman for a very long time and she wrote me a letter and she was saying that she continued to see these evil spirits. What should she do? 이해됩니다. 평생 그래 살았으니까요. It's understandable. That's how she lived her entire life. 간단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I gave her a very concise and simple response. 아무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at all. 귀신이 총집합돼도 괜찮습니다. Even if all of the evil spirits rally together against you, it doesn't matter. 예, 끝난 겁니다. It's finished. 이미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바른 날 해방돼 나온 겁니다. Because Exodus 3:18, the day they applied the blood of the lamb, the day they held onto the covenant of that blood, they were already liberated. 그 주인 앞에, 그 주인공 앞에 사단이 똑 섰다니까요. Satan is now standing before the main figure of that covenant. 바벨론 포로돼 갔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When the Israelites were taken as captives to Babylon, we see that this message was give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shall call him Emmanuel.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1 John 3:8 records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이 사단이 알면서 그에 떡선 거예요. The Satan knows this full well, and yet he still stands brazenly before him.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릎 꿇게 만나 도망가게 만듭니다. Jesus completely brings that Satan to his knees, and he completely defeats him.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는데 모든 흑암이 꺾이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that as this new year begins for us, all the forces of darkness will break down before us. 첫째입니다. Number one.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Then how must we head out? 광야에 결단의 시간을 가져라. You must have that time to make that resolution in the wilderness.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뭐 길 필요도 있고 짧으면 상관없습니다.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It doesn't matter the time, whether it's a long time or a short time. Have that time to make that resolution in the wilderness. 오늘 이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It's all right even if you take that time here today.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쉬면서도 괜찮습니다. It's good to have that kind of time when you're resting in that time of quietness.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Because Christ prevailed, you also will absolutely have success. 어떤 사람은 깊이 해볼 필요 있어. And for some people, perhaps you can do this.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라. Have that time to make that resolution in the wilderness.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지요. 이 흑암 세력을 벌써 그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가진 겁니다. Jesus already knew about the force of darkness as well. He had that very important time to himself.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요. I lived my walk of faith since I was very young. 기도도 모르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몰랐어요. But I didn't know anything about prayer. I didn't even know the reason why I had to pray.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Even when I was going around ministering and doing evangelism, I didn't know. 어느 날 저는요 전도 현장과 세상 현장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이거죠. But one day I realized it when I looked at the evangelism field and the fields of the world.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흑암 세력 사단은요 세상을 장악했어요. Invisible to the eyes, Satan, the forces of darkness have completely seized control over the world. 그 미국의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사단 숭배 안 합니까? 그렇죠. What do the New Agers in the United States do? What they do is they worship Satan. 참고하셔야 됩니다. You need to keep that in mind. 프리메이슨 뭐 합니까? What about the Freemasons? 네피림 운동합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요. They do the Nephilim movement where they call upon the evil spirits to come into them. 그 선진국 미국에서요. In that mighty nation, the advanced country of the United States. How astonishing is that? 뭐부터 해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Then you also need to be aware of how we must begin. 저는 솔직한 말로요. 그 존재를 딱 알고부터요. 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And to be most candid with you, after realizing that spiritual entity's existence, I realized that's why we need to pray. 솔직한 말로 저는요. 하나님께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To be most frank with you,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we don't pray before God.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2절에 뭐 너희들이 뭐 달라고 안 해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And we see that at times you don't need to pray before God because God already knows our every needs. That's what Jesus himself said in the book of Matthew. 그러면 주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는 게 기도인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Looking to the Lord and asking for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at's what prayer is. But there's a reason for that.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Today, may you take the time to pray for your children. 예,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라. Have that time to make a resolution in the wilderness. 흑암세를 꺾을 준비를 해라. And make the preparation to break down the forces of darkness.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It's a very important start that we must make. 여러분 사단의 방법을 알면요, 큰 응답 받습니다. If you know the methods and the modality of Satan, you can receive great answers. 자, 그럼 먼저나 물어보겠습니다. Then I'll ask you a question first. 사단이 와서 공격해 올 것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황스럽게 맞이했겠습니까? Do you think that Jesus was caught completely unawares that Satan would come before him to attack him and he was taken aback by that? 아닙니다. No.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Jesus is God himself. Jesus is the son of the almighty God. He himself is God.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I'll ask you another question.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할지 모르고 왔겠습니까? 알고 온 겁니다. Did Satan not know the work that Jesus would do? No, he came fully cognizant of it. 하나 더 묻겠습니다. Another question.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Do you think Satan actually thought to himself that he could test Jesus and prevail over him? 이게 중요한 얘기요. This is important.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줄 아는데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Satan knows very well that he cannot overcome you and yet he still continues to attack you. 겁니다. That's why I'm telling you not to be deceived. 여러분이 언약만 잡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데 건든다니까요. If you just hold on to the covenant, he has no choice but to crumble down and yet he will still try to strike you. 그래서 언약만 잡으면 돼요. That's why all I need to do is hold on to the covenant. 자, 이 지금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And so he had this time of resolution himself. But what did Satan do?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걸 알고 이런 걸 딱 들고 와요. And we see that Satan knew full well that Jesus had been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and he brought something before him. 떡 모양으로 생긴 돌을 다 가져와서요. 떡 만들어 먹으라 이랬어요. He brought stones that were in the shape of a bread and he said, make it into bread and eat of it.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 배고픈데. It's not bad words to say because Jesus was famished. 사단이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That's the only thing Satan can resort to. 혹시 예수님께서 막 혼란이 오도록요. 그 이상은 못해요. Perhaps I could wreak some confusion or havoc in Jesus. That's all he can do. 예수님께서 그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다음 시험을 걸었어요. And when Jesus responds,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then the devil moves on to the next test. 시험 걸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And with every ensuing test he asks,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봐. He says, if you're the son of God, then command these stones to become loaves of bread.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부하니까 또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And when Jesus firmly resists, we see the devil again says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널 바치지 않겠냐?
For it is written that God himself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and they will prevent you from striking your foot against the stone. He knew everything.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That's what Satan does. 속지 마세요. So don't be deceived.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is Jesus' response.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That's what Jesus says.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And then what does the devil say? 이제 타협도를 나와서 세상 다 보여주면서요. 이건 네게 주겠다. He's trying to now make a compromise. He says, shows the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says, I'll give all this to you. 같이 하기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엄청 주면서 여기 내 어 줄 테니까 내게 전해라. That's Satan's method. He gives us tremendous things and offers us great things and says, come and fall before me in worship. 예수님께서 단호히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And again, Jesus says very firmly,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이 사단이요, 완전히 꺾인 거지요. And this Satan was completely broken down.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속지 마세요. This is Satan's method. You must not be deceived. 여러분이 연초를 가면서 광야의 결단의 시간이에요. Now early on in this new year, you must have that time to make a resolution. Make a have a, an alone time to make that resolution.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There are things 그렇죠? people can help you with. There are things that people cannot.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There are things that your parents can provide for you. Things that they cannot. 여러분 혼자만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You must have that alone time to make that resolution for yourself. 그래서 저는 입장이 여러분에게 심부름 말씀 심부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 24합니다. And so I find myself in the position where I need to continue to run the errand to relay this word to you. So I must do this 24 hours a day. 좀 축복이죠. 입장이 그렇습니다. So it's a great blessing unto me because that's a position I find myself in. 하루 종일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저는 설교 준비해야 돼요. 하루 양이 많아가지고. All day long, I carry on stacks of paper with me to prepare my sermons because there are so many messages I need to give. 숙제하는 거 빼고. Besides the other tasks and assignments. 뭐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 회의하고 이런 거 빼고. Besides all the different meetings I need to have with other people. 메시지만 위해서 일주일 내내 종이 들고 다닌다니까요. Just for message preparation alone, all week long I carry around stacks of paper.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면은. 양이 만나면은 저는 컴퓨터보다도 쓰는 게 더 빨라요. 왜냐? 컴퓨터는 들고 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면 되니까. And so there's so much that I need to write down, so much preparation I need to make. It's just too much a waste of time to even have the time to open up the laptop and turn it on. I just carry on these pieces of papers around, so I just write it anytime I have some time for myself. 일단 컴퓨터는 앉아야 되니까 이거는 서서도 돼요. And with the laptop, I need to find some place to sit, but with just the papers, I can just write anywhere I am. 오늘 보니까 뭐 학교 그 나무 그늘에서 그 들어가서 뭐 쉬면서 이래 쓰니까 학교에서 뛰어왔더라고. 어디서 나왔냐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And there was a time when I was on a college campus, and so I just happened to sit down near a bench, and I was just jotting some things down, and the school administrators ran out, and they were saying, well, "Where are you from?" 참 다행이죠. So how thankful. 저는 그래서 24 해야 됩니다. I'm so thankful because I can have that 24 hours very naturally. 그 속에서 받는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And there are so many answers I receive inside of that. 아마 제 인격으로는 안 될 겁니다. I think that by my sheer character alone, these things would not be possible. 여러분이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라. You must have that time to make your resolution in the wilderness. 두 번째입니다. Second. 예배 빼앗기지 마라. Do not have worship taken away from you.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Do not lose hold of the stream of the word.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What does it say in today's passage? 여러분이 사단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 알면 나와 가문, 시대 다 살릴 수 있어요. If you know with what kind of content Satan tries to confront you with, you can save yourself, your family line, and even this age. 첫째로는 광야에 결단 시간 가져라. Very first thing that you must do is take that time to make a resolution in the wilderness.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And second. 결단만 가진 게 아니죠. 중요한 예배와 그 흐름을 붙잡아라. It's not just that resolution alone. You must hold on to that very important worship as well as the stream of the word. 사단이 첫 번째로 시험한 거는 먹는 겁니다.
The very first test 그렇죠. that Satan brought before Jesus was food to eat.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의식주 가지고 건듭니다. It's the same thing. That's the very same content. Even today, he strikes us with the 예, 물질 가지고 건듭니다. With the material wealth that we need. 속을 필요 없어요. Don't be deceived by that. 그다음 뭡니까? And what's next? 명예심, 자존심 건듭니다. It's a sense of fame that pride that we have. Don't be deceived by that either. 우리는 내가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힘 빠지고 알아주면 힘나잖아요. We get disappointed when people don't recognize us. When people recognize us and credit to us for something, then we get very excited. 그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That's what Satan knows.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But if you receive true answers, those things are not needed. 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Aren't you the son of God?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because it's written that God will prevent you from striking your foot against a stone through the angels.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뭡니까? And when he fails in that, what's the final test that he brings before him?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라. He says, I'll give you everything and their glory, so just fall before me in worship. 사단은 여러분의 예배를 뺏으려고 합니다. Satan seeks to take away your worship.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But if you forfeit your worship and you lose hold of that, then you've lost hold of everything. 자칫 잘못하면은 주의 종들은 교회 일이 많아서 예배 빼앗길 수 있어요. And with one misstep, we see that a lot of the pastors of the church, because there's so much church work to attend to, they may lose hold of the blessing of the worship.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실패입니다. But if that happens, then your future only holds failure. 많은 중직자들이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 뺏겨요. There are a lot of church officers who hold very important positions in society, but as you engage in the work that you need to do, you can lose hold of the blessing of worship. 이 사단이요, 절묘한 걸 던져서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Satan works in such a cunning manner to change the object of our worship. 여러분 무엇을 경배하냐 따라서 미래 결정되기 때문에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 What you worship actually determines the future that you will face, and that's why he's trying to obstruct that and change the object of our worship. 쉽게 말하면 한 천조를 네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In other words, he's saying, I'll give you 1,000 trillion won, then worship me. 이게 사단의 내용입니다. That's the content of Satan. 사단의 방법 내용 알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If you know the content and the method of Satan, there's no need for you to be shaken at all.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 It doesn't matter what happens. Do not forfeit the blessing of worship and do not lose hold of the stream of the word. 실패해서도 승리합니다. Even if you're in the midst of failure, you will succeed. 예배 빼앗기면 성공해서도 실패합니다. But if you forfeit your blessing of worship, even if you have success, you have failure that will come after that. 확실합니다. It's a sure fact. 청와대에 들어간 렘넌트 보고 얘기했어요. 네가 응답받으면 대통령도 응답받을 수 있어. I said to a remnant who's now working in the Blue House, I said, if you receive answers, even the president can receive answers.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뺏기지 않으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So long as you do not lose hold of worship, everything can be saved. 세 번째입니다. Third. 정확한 말씀 붙잡는 순간에 완전히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 The moment that you hold on to the accurate word, Satan will flee.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봐요. It is at this time that you receive the answer of only uniqueness and recreation.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짐승이에요. 그렇죠? If you can live by bread alone, then you're just a mere animal. 많이 먹고 잘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잘 사는 것은 돼지입니다. 그렇잖아요. Pigs are the animals that can eat the most, and that's all they do all their lives.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But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여기에 뭔 관이간요?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And this is when Jesus references the message, the words that were spoken in the wilderness in Deuteronomy 8:3. 그러니까요, 요 사단이 성경 알아요. And Satan knows the Bible 뛰어내려봐라. too. And he says, throw yourself down. 천사가 네 발 받칠 것이다. And it says the angels, their hands will bear you up.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단이 딱 인용했다니까요.
We see that Satan then references Psalm 91:11-12.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And at this time Jesus responds that you shall not put your Lord,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그게 광야에서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And that comes out in Deuteronomy 6:16 in the wilderness. 정확한 말씀을 딱 예수님이 가지고 공개 인용한 겁니다. Jesus references the accurate word of God and he utilizes that. 내게 경배하라. 말 됩니까? 예수님 보고요. 이렇게 간이 큰 게 이 사단이에요. 내게 경배해라. 말. How can it be that Satan? He's so brazen and bold that he says before Jesus, fall before me, fall down and worship me.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But Jesus responds,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And that's Deuteronomy 26:10. 이게요. 광야에서 일어난 그 출애굽의 그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Jesus makes reference to the words, the messages that were given in the wilderness journey in the, during the Exodus.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되니까요. Because Israelites needed to be freed and liberated from Rome. 이스라엘을 사단에서 해방시켜야 되니까요. Because Israelites needed to be liberated from Satan. 세상 임금이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We see that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the air, Satan, appears before Jesus.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죠. 말씀으로 딱 꺾어버립니다. And because Jesus is God himself, of course he'll prevail over him. He defeats him with the word of God.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You need to keep in mind. 여러분 속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If you refrain from being deceived, then you will be victorious. 마지막에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very an important record comes out. 네, 세상 사람들이 더 못 믿는 말을 하고 있죠. Something that people just simply cannot believe in.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믿는 말을 하고 있어요. Words that even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annot 성경입니다. Understand. That's the Bible. 어느 게 맞겠어요? Then what's right? 도저히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어느 게 맞겠어요? The Bible records content that we find incomprehensible. Which is right then?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Everything happens according to the word. 이때 뭐라고 돼 있죠? What does it say here?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Then the devil left him and behold angels came and were ministering to him. 그렇습니다. That's right. 광야길을 갈 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인도하고 모세 뒤에서 보호하고 그 사자를 보내셨다. As they were taking the wilderness path, we see that God sent his ministering angels before Moses to work ahead of him and set the angels to work behind him.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죽게 됐을 때입니다. 2 Kings 19:35 we see that the Israelites were on the brink of death faced with the Assyrian army. 아수르 왕이 생을 걸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 겁니다. And we see that the king staked his life and went into the temple to pray before God.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e Bible records. 이 밤에 그랬습니다. That very night. 이 밤이 뭡니까? What does that mean? That very night.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밤에 그 말이에요. That very night when King Hezekiah began his prayer.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clearly records.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다 그랬어요. That God sent his angels to strike down the 185,000 Assyrian soldiers. 과학적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It's scientific. The same works are happening even now. 우리 부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When God 그렇죠? calls us to him on our deathbeds, we see that he sends his angels to carry us off. 주의 사자를 보내 치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이 죽어버렸어요. And when God sent his angels, 185,000 Assyrian soldiers were put to death. 이스라엘이 회복의 큰 문제와 위기를 놓고 있을 때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And we 그렇죠? see that when Israel was faced with a great crisis in terms of the restoration that they had to have, for 20 days Daniel continued to pray. 그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냐 천사장을 보냈어요. And at that time, God not only sent the angel, he sent the head angel.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You need to believe this. 초대교회가 다 이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갇히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We see that the early church was faced with a great and dire crisis. Peter was in prison. All the apostles were imprisoned as well. 이때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철학이 된 거예요. And at this time, the church officers gathered together to pray all night.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records.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that the angel of the Lord sent worms and King Herod was struck down.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니까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God sent his angels and Peter was freed from prison and King Herod was put to death through worms. 이 언약으로 오늘 잠깐이라도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So start, even just make a very small start today holding on to this covenant.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보세요. And pray earnestly. 하나님,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God, here I am. I stand before you alone. 정말 나와 우리 가문과 주의 허감 깨뜨리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May you fulfill your work of shattering all the powers of darkness working upon me, my family line, and all the regions that surround me. 전 세계 저 후대들에게 예배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 무너뜨려 주옵소서. And may you break down and destroy all the strategy of Satan that seeks to take away and steal the blessing of worship from the entire world and our posterity.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옵소서. Give me the accurate word. 그걸로 끝입니다. 사단은 무릎 꿇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신부로 만나고 돼 And with that, everything is finished. Satan will come to his knees and God will send his angels to minister to you. 이번 주간에 또 한 해 동안에 이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that this week and throughout this year you may have this experience.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God, we thank you.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e thank you, Lord, for revealing to us the very first thing that we must do.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 세력을 완전히 꺾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And may this be a year in which all the forces of darkness that we cannot see with our eyes be completely shattered and broken. 오늘 광야의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해 주옵소서. Today, may we have that time to make a resolution in the wilderness.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May we restore our worship. 말씀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And may we restore the word.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Amen. 안녕하십니까? 하나 렘넌트 선미스쿨 위원회 위원장 최현두 장로입니다. 저희 하나 선미스쿨이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장 임명과 교사 임명을 가질 텐데요. 지금 김진용 목사님께서 교장으로 임명되시면 하나 선미스쿨의 실제적인 운영을 책임지시게 되고 우리 당회장이신 신봉륜 목사님은 이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되고 우리 당회와 하나 렘넌트 선미스쿨 위원회는 이사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의 함께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후대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임명장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용 목사님, 심사랑 선생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장 성명 김진용 목사 위 사람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부설 하나스미스쿨 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당회장 신봉준 목사 가요. 임명장 성명 심사랑 위 사람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부설 하나스미스쿨 교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당회장 신봉준 목사. 예,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차례 성도님들께 경례. 예. 예, 우리 서미스쿨이 세계적인 명문 학교임을 오늘 목사님께서 또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사분, 우리 또 위원장님, 또 위원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진짜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해 많은 응답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14장 우리 1절 드린 후에 우리 특송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1절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결혼한 우리 김시온 이슬 부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며 내 능력이 아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소원을 가게 하소서. 이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하오니 모든 일에 주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행복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가게 하소서. 이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하오니 모든 일에 주가 나를 붙드시고
도주가도 오직 그리스도 말씀과 되길 원하오니 모든 일의 주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신학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또 교육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한 해를 시작하며 그 땅 24의 응답을 누리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며 말씀 흐름을 따라가며 또 오늘 특성으로 이제 귀한 교육자의 길을 가는 귀한 가정과 또 우리 한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